네, 안녕하세요. 크레산도입니다. 저는 지금 달서점에 나와 있고요. 달서점에서 크래스에게 관 친구를 못 키우겠다 하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데려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데려오시라 했거든요. 근데 데려오시면서 이 친구를 또 환불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키운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환불을 해달라 하시길래, 아, 저희가 이 친구들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좀 어렵다고 제가 분양을 했을 때도 설명 한번 드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태로 지금 개체를 데려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눈에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변 같은 경우에도 설사를 했는 거 같고, 새우장 자체도 되게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굳은 거 같아요. 잎사귀랑 키친타월이 그냥 딱 달라붙었고요. 사육장에 변 같은 경우에는 꽤 있는데, 변보다도 문제는 요 친구가 소화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되게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네요. 보통 귀뚜라미나 이런 걸 급여했을 때 이런 식의 자국이 남을 수는 있기는 한데 뭐 딱히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개체는 되게 차가워요. 요 친구 데려오실 때 적재형 사육통 그대로 가져왔다 보니까 애가 조금 얼어있는 상태고, 체형 자체는 조금 말라 있습니다. 요 친구 꼬리 쪽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말라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저희 매장에서 크래스이게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하지만은, 이제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런 식으로 딜레마가 좀 많이 쌓입니다. 이분하고도 제가 지금 거의 한세번 정도를 뵀었는데, 첫 번째 봤었던 게 이제 달서점에서 한번 입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점에 한 3개월 뒤쯤에 저희 매장에 찾아주셨는데, 그때도 적재형 중짜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추운 날에 이제 매장을 둘러보시더니, 아, 요 친구가 밥을 좀안 먹는 것 같다 하시길, 네, 저희가 밥을 먹여봤어요. 밥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 매장 또 둘러보시다가, 아, 요 친구 너무 키우는 거 힘들어가지고 못 키울 것 같다 그러더니 또 환불 되냐고 여쭤보셨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환불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키우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그다음날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암컷을 보시더니 암컷을 입양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에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가져다 주시겠다 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분양은 어렵겠다, 지금 뭐한 친구도 케어를 못하는데 다른 친구를 데려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냐 얘기를 하니까, 뭐 그땐 알겠다 얘기하시고 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난다 또 이제 한세달 정도 지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오셨죠. 개체 상태 완전 엉망이고 사육장도 그냥 어지러울 정도 수준이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손님을 저격하는 거고 험담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이미지나 이런 거에 좀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솔직히 이런 손님은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지금 개체 상태만 봐도 지금 너무 솔직히 화가 나고요. 못 키우는 거 이해가 돼요. 못 키우는 거 이해가 되고, 진짜 키우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 친구들 사람이나 개체 성격에 따라서도 키우신 분 힘드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데려오실 거면 사육장을 이 상태로 해가지고 데려오시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뭐 환불 그거는 사실 요 친구 그때 분양 나갔을 때 사육장이랑 요거를 다 해가지고 그때 5만 원 분양이 나갔던 친구예요. 환불의 문제가 떠나가지고 진짜. 그래서 오늘 또 오셔가지고 이 친구 주시더니, 구경 좀 하다 가도 되냐고 하시길래, 제가 단호하게 구경은 안 된다고, 지금 뭐, 이 친구도 못 키우고 이 상태로 가져와가지고 주시면서 무슨 구경을 하고 싶으신 거냐고 돌려보냈고요. 진짜, 아, 이런 손님들 올 때마다 생물 분양에 대해서 되게 진짜 회의감이 들고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사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지? 아니 이게 지금 변이 그냥 썩은 거 같거든요? 이거 곰팡이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아 진짜. 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 반대로 뒤집어도 한번더 쓰셨나 본데 이거는? 이 사육장도 와 처참해요 진짜. 너 무슨 죄가 있겠니? 분양 보내 내 잘못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입양해 갈 때는 부모님 허락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내드리고, 요 손님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애기 손님도 아니고 성인분이시거든요. 성인분이 이러니까 제가 진짜 더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매장에 올 때마다 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뭐 하는 일 자체가 엄청 전문적인 일도 아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뭐 존경받을 직업도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거볼 때마다 되게 그냥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곳에 가가지고 좋은 대접받고 좀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 또 좋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온 친구들 보면은 되게 그냥 그렇네요. 아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이거는.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뭐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저희 매장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
뭐 고객이 되실 예정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키울 거면은 안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도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워딩을 조금 세게 했을 수는 있는데 진짜 그냥 중간에 못 키우시겠으면 저희 매장에 데려다 주셔도 돼요. 저희가 그 친구들 뭐 케어를 하든지 그냥 뭐 안고 가든 뭐 아니면 다시 좋은 분을 찾아드리든 그거는 저희가 뭐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못 키우시겠으면 차라리 빨리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네, 이상으로 프레산도였고요. 불편한 영상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